막무가내 주입식 라이브 쇼 사랑해 콜센터 빠빠빠빠 텐션 올려 텐션 올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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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부터 텐션이 올라가는 코너 봐라 사랑해 콜센터 자 텐션 남매 수현 PPA 그리고 랄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랄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키스 리더 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컨센터가 이제 벌써 역사를 자랑할 시간이 됐죠 네, 네 역사요? 네, 역사가 꽤 됐잖아요 아 그럼요 예, 예. 어느 정도 됐죠? 2년이 넘어갔으니까 네, 그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그럼요 텐션을 한껏 올려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당신들이 부른 노래만 해도 몇 곡입니까 벌써 네 100곡 넘었죠 야, 사요 가는 거야 네, 도전 천곡이에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할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텐션을 많이 올려주셨던 그분이 아닌가 싶어요 파란 하늘 위로 월월 날아가겠죠 어려서 꿈꾸었던 비행기 타고 목소리 좋아요 네, 이 목소리의 주인공 거북이의 메인 보컬 금비 안녕하세요 금비입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 뵀는데 진짜 배우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거북이의 그때의 네. 모습만 상상하고 뵀는데 되게 우아해지지 않았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나이도 좀 많이 이제 들었고 아기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유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관상이 바뀌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전혀 느낌이 달라졌어요 아 저도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뭔가 유해지고 아이를 낳아 엘레강스해지고 좀 이게 차분해지나요? 돼요 그렇게 돼요 네. 너 혹시 아세요? 뭐요?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컬트쇼 올 때마다 당신 표정이 달라요 맞아요 저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네, 완전 온화해지고 따뜻해졌어요. 네. 정말요? 아 살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달라요, 달라. 6kg 쪘어. 그리고 뭔가 그 까불까불 될 때도 예전에는 그냥 까불었는데 지금 약간 차분할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족땅이를 생각하면서 까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그러지? 변한다니까. 있어요 그런 게? 좀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진짜 애가 몇 살입니까 지금? 19개월 됐어요 이제. 와 이제? 네 딸이에요. 19개월이면 이제 돌 지나고. 네. 뭐라고 막 말을 하는데. 말이 막해요. 말을 하는데 그죠? 세상 제일 이쁠 때. 제일 이쁠 때. 딱 두 살도 그리고 두 살에 세 살까지 제일 예쁜데. 너무 예뻐요. 와. 세상에서 제일 잘한 게 그 딸을 낳은 거. 네. 남편이랑 결혼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네. 잠시 후에. 결혼 생활 하시면서 남편을 형이라고 부른다는데 네. 이거 대학교 때 그 여자 후배들이 부르는 말인데. 네. 이게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너무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아니 씨 애기가 10개월인데 왜 왜요? 아 저는 늘 좀 언제나 긴장을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익숙해지고 하니까 제가 이랬어요. 오빠 우리 그냥 형 하자. 형 동생 하자. 어머머. 제가 이제 막 농담으로 그래서 제가 형 이러면 이제 저희 남편이 부산 남자인데 되게 멋져가 하면서 웃어요 네. 아니 그런 걸 귀여워하면은 좋은데 그래 이러면서 진짜 동생처럼 돼야 돼요 이게 결혼하면은 이게 뭐 이성이라기보다는 동지에 동지나 뭐 의리로 살기 때문에 뭐 형도 나쁘지 않은데 뭐 우리 와이프가 나를 형이라고 부르면 좀 그러니까요 자 우리 딸 루아가 19개월째 됐고요 네. 금비 씨 닮았어요? 요즘에 이제 조금씩 제 얼굴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계속 얼굴이 바뀌어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막 섞였다가 막 이렇게 됐는데 너무 예쁘죠. 궁금하다. 저는 초음파 사진 어제 보고 왔는데 볼드모트 같던데요. 볼드모트랑 시다소리 같아요. 초음파 때 뱃속에 초음파는 다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 뚫려서 나온다는데. 볼드모트? 볼드모트. 그 해리포터 나오는 그 근데 그 옆모습을 봤는데 진짜로 두상이 너무 예뻐. 코가 어떡하길래 와 진짜 예쁘게 생겼다. 앞모습도 보여주시면 안 되는데 보자마자 소리 질렀거든요. 안 돼. 진짜 볼드모트가 제 배 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야. 투실해가지고 눈알이 이제 막 생기고 이러니까 뚫려서 막 뼈랑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신기해, 신기해. 귀여우니까. 진짜. 자, 금비 씨가 거북이로 데뷔한 게 2003년이었습니다. 와, 대선생님. 네. 대선배님. 대선생님이라뇨. 선생님. 대선생님. 대선배님. 네. 예, 예. 이 집 컴온 웨일의 활동부터 합류를 했었고요. 사실 금비 씨가 거북이보다 선배였다고 하는데 맞나요? 조금 선배. 데뷔 선배? 네. 01년도에. 네, 2001년도에 그 레카라고 붐 씨랑 같이. 예? 붐 씨랑 같이 그 활동을 했었어요. 진짜? 네. 맞아요, 붐 씨. 맞아, 붐 형님 그룹 활동 했었. 네네. 네, 얘긴 들었었는데. 맞아. 그 레카가 그 레카구나. 가요계를 견인하겠습니다. 네. 레카 이거. 아주 옛날. 뭐야?
아, 그랬구나. 네. 네. 와. 그때 부모는 어땠어요? 지금이랑 크게 뭐 다른 건 없고. 와. 워낙 또 말을 잘해가지고 그때도. 아, 그때도. 네, 그때도 말을 굉장히 좀 잘했었어요. 어, 그랬구나. 네. 야, 그러면 그때 당시에 동기들이 꽤 많았겠네. 데뷔 동기들을 보면. 어, 많았는데 또 2001년에 데뷔면. 네, 근데 또 많이 또 그 또 다른 업으로 바꾸신 분들도 계시고. 아. 네, 그렇더라고요. 왜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금비 씨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저는 이제 그냥 아기 키우고 뭐 애 키우고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조그맣게 그 회사를 설립을 했었어가지고. 아? 무슨 회사를? 그 이제 배우들이랑 가수랑 같이 해서 그냥 조그맣게 회사를 차려서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를 차려서. 어, 그럼 금비 선배님이 대장님이에요 대표님이시네. 네, 그래가지고 5년 차 이제 됐어요. 어, 어쩐지 배우 느낌이 나더라니까. 아니, 금 대표님 느낌이잖아. 대표님 느낌이잖아요. 금 대표. 금 대표님. 금 대표님 괜찮다. 와, 좋습니다. 일단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우리 옛날 또 추억하면서 거북이의 빙고 이거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신나죠? 아, 거북이의 빙고. 네. 빙고는 언제나 들어도 좋습니다. 처음에 그 거북이 이렇게 뭐 의뢰가 왔을 거 아닙니까? 같이 하자고. 네네. 오디션 봤어요. 아, 오디션 봤어요? 네, 오디션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레카로 활동을 했을 때 거북이가 레카로 활동 아, 너무 이제 저에게는 이제 과거니까 네. 했을 때 이제 네. 거북이가 데뷔를 했어요. 아, 그래서 심지어 방송국에서 만난 적도 있어요. 아, 활동도 같이 했어. 네, 네. 그래서 이제 거북이는 막 사기로 엄청 좀 이제 막 핫하게 잘 되고 저희는 이제 쫄다 그래가지고 빵집에서 아르바이트 하려고 아르바이트 어, 진짜? 네,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아시는 분이 오디션 한번 봐볼래? 봐보라. 해가지고 갔던 곳이 거북이 그 메인보컬 부분에 금비 씨를 만나면서 완전 더 거북이 메보 완전 상승이 된 거죠. 와, 문자 하나 직접 하나 소개해 주실래요? 금비 씨가 여기 화면 보시면 아, 네. 8766님께서 방청 중입니다. 랄랄언니 메이크업 반전대회 나왔었어요. 아쉽게도 어? 선물은 못 받았지만 너튜브에 나왔었습니다. 랄랄언니 사랑해요. 어, 누구시죠? 랄랄 유튜브 채널의 메이크업 반전이란 게 이제 메이크업 하기 전과 후를 얘기하는 거죠? 네, 제가 반전 대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다이어트 반전 대회도 있고 메이크업 반전 대회 마스크도 뭐, 했잖아 마스크 마스크 반전 대회 뭐 다 있는데 메이크업 반전 대회에서 그 선물을 못 받았다면 좋은 겁니다. 어, 그렇지. 좋은 거예요. 비포 애프터가 그래도 나름 뭐 네, 차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대회가 있었구나. 아, 그러셨구나. 알아보시겠어요? 모르겠죠. 전혀 모르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사람을 잘 기억 못해요. 아니, 전혀 모르. 워낙에 많은 사람 만나니까. 맞아, 너무 예, 많이 만나니까. 자, 그러면 사랑의 콜센터 코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코너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요. 콜센터 문자 게시판을 뒤져갖고 아무 문자나 뽑아갖고 즉석으로 전화를 드리는 코너입니다. 전화 받으신 분들은 전화 올지 모르고 그냥 받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녹음을 오늘 이번 주 화요일 4시 17분 43초 44초 지나가는 이때 하는 거니까 받을 확률이 원래 평소 월요일날 저희가 1시 하는데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그렇죠. 하고요. 자, 느닷없이 전화를 받고 노래를 들으면 됩니다. 네, 전화를 받고 저희의 라이브를 끝까지 들으시면요.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이 갑니다. 야호! 오우, 하지만 저희의 노래를 끝까지 안 들으시고 끊어버리신다. 하, 그렇다면 백화점 상품권은 없습니다. 네, 날라가요, 날라가요.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후기 문자나 수현 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5698님 아내랑 대판 싸웠는데 랄랄님 노래로 화해하고 싶다고 사연 보냈었어요. 그렇지. 2월 24일 날. 덕분에 용기 내서 와이프랑 화해했고 방송도 같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너무 소녀같이 다소곳하게 듣더라고요. 홀몸도 아닌데 열창해 주신 랄랄님.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노래였습니다. 덕분에 행복한 주말 보냅니다. 2024년 대박나십시오.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사소한 걸로 싸워갖고 그때. 그쵸. 후기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컬투쇼가 이거 화해를 또 시켜준. 네. 아, 다행이네요. 후기 문자에는 네. 무조건 선물로 혼쭐을 냅니다. 맞아요. 오, 바로 가요? 후기 문자. 후기 선물? 후기 문자니까 뽑아드릴게요. 좋은 거 배달 상품권. 와, 와 저기 물도 들어 있고 껌도 들어 있는데. 네, 배달 상품권 너무 좋은데요. 본인이 원하는 건 이제 시켜서 드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데요. 자, 컬센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역시 랄라.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이다. 한스 밴드의 오락실을. 와. 와. 자, 후보 문자 읽어볼까요? 네, 7733님. 인천에서 애견샵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급 치질 수술하고 퇴원한 지 이틀이. 아이고야.
오늘 드디어 첫 응가를 보았습니다. 어, 아프실 텐데 좀 괜찮다. 고슴도치가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그렇지. 그 정도는 아, 아 죄송합니다. 고슴도치가 나오는 느낌이라던데 그 정도는 아니고 밤송이가 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우, 야, 밤송이가 엄청 아프죠. 아우. 일하는데 거기가 움찔움찔합니다. 균디의 응원과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 아, 고슴도치나 밤송이나 똑같지 않나요? 똥꼬 안녕하셔야 되는데 아, 네, 가시가 나오는 느낌. 네, 똥꼬의 건강을 위해서 아, 또 똥꼬 이쁜이 수술을 하신 거죠. 예, 그렇게 된 건데 사실 제가 군병원에 저도 이제 뭐 천식이 좀 있어갖고 군병원에 있었는데 그때 치질 환자들이 옆에 옆 베드에 있고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비명 소리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전날 안 먹으려 그래 친구들이. 아 진짜 아프니까 힘을 안 줄 수도 없고 충분히 알죠. 지나가면 건강해지시니까 파이팅해요. 좀 참으세요. 네, 네. 할 수 없죠. 뭐 그렇다고 안 먹을 순 없잖아. 그렇죠. 자 다음 문제요. 네, 썸 7928님이 썸녀랑 분명 주말마다 약속 잡고 한 3주 정도 계속 데이트했거든요. 오. 그래서 사귀자고 고백을 했는데 그냥 오빠 동생으로 지내자고 하더라고요. 와, 와, 와. 진짜 여자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저만 착각한 건가요? 3주를 데이트했으면 사실은 고백할 만도 한데 이 남자는 애매하다. 어떤 순간순간들을 그린라이트로 본 거 아닙니까? 3주면은 사실 그쵸 썸 타기 긴 시간 아닌가요? 일죠. 약간 이 걸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장 관리하시는 건가요 그 여자분들? 아, 진짜 친하다고 생각했나? 그랬나? 네. 7607님 분노 조절 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했어요. 어? 저와 주변 사람들이랑 함께 분노를 조절하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한 건데 배운다고 분노가 조절되는 건 아닌가 봐요. 어제도 남자친구랑 말다툼했어요. 더 많이 공부해야겠어요. 분노 조절 상담사 자격증이 있구나. 야, 이거 좋다. 아. 2월 26일 날 보냈던 문자인데 어디다 전화를 할까요? 랄랄? 어디다 할까요? 저희 진짜 랜덤이라. 궁금하신 거 이 세 문자 할까요? 중에. 분노 조절? 분노 조절. 분노 조절. 갱년기신가요? 분노 조절. 분노 조절에다 먼저 해볼까요? 자 그렇게도 하고 아니요 분노 조절 해볼 거예요? 랄랄 골랐어요? 아니 뭐 원하시니까. 네 7607님. 좋습니다. 7607. 2월 26일 날 2시 14분 49초에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어제도 남자친구랑 말다툼을 했다고 보내셨던. 자 랄랄 갑니다. 7607. 이분들은 전혀 오는 전화하는 걸 전혀 몰라요. 그죠? 떨리네. 저 아직도 떨려요. 여자분이. 예, 인형 가까이 해도. 전화 받아요. 전화를 받지 않아. 왜 받지 않아? 바쁘신가 본데? 안 받으시는데?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으세요. 공부하고 있나? 상담사 자격증 때문에 공부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번 더 걸어볼게요. 요즘에 또 여론조사 뭐 이것 때문에 포기하지 마 랄랄.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분노조절 상담사 공부하신다고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전화드렸는데 남자친구랑 싸우시면서 또 분노조절 못하셨다고. 공부를 해도 사실 어렵죠.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안 끊으시면 선물이 있습니다. 저는 랄랄입니다. 한스밴드의 오락실 불러볼게요.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제발. 시험을 망쳤어 집에 가기 싫었어 열받아서 오락실에 들어갔어 어머 이게 누구야 저 대머리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 장난이 아닌걸 또 최고 기록을 깼어 처음이란 아빠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용돈을 주셨어 단 조건이 붙었어 엄마에게 말하지 말랬어 가끔 아빠도 회사에 가기 싫겠지 엄마 잔소리 바가지 동타령 숨이 막혀 가슴이 혹시 내 시험 성적 아신 건 아닐까
오늘의 뉴스 대낮부터 오락실에 이 시대에 아빠들이 많다는데 혀끝을 쯧쯧 내 자신은 엄마와 내 눈치를 살피는 우리 아빠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너무 재밌었네요 노래. 아 예 추억. 한스밴드의 오락실. 자 7607님 분노 조절 상담사 자격증을 따르고 공부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랑 싸워서 예옥 기분을 고대로 컬투쇼의 문자를 보냈던 우리 7607님 끝까지 노래를 듣고 성공했을까요? 전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성공. 아 좋았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디서 전화한지 알고 계시죠? 네. 오. 어딘데? 컬트쇼? 그렇죠. 야. 첫 번째 전화는 왜 안 받으셨어요? 아, 저 이상한 전화인 줄 알고 스팸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아. 네. 근데 두 번째는 왜 받으셨어요? 아, 옆에 엄마가 있었는데 받아보라 그래가지고요. 아, 역시 엄마 덕에 네. 지금 상품을 받게 됐네요. 네. 지금 저희가 토요일 걸 녹음하고 있어요. 생방 끝나고 화요일 거 생방 끝나고. 아. 이 토요일 날 네. 방송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자격증 공부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자격증 그거 공부하고 자격 땄거든요. 땄어? 오! 오! 네. 우와 땄네. 근데 분노 조절 네. 그 본인은 조절이 안 돼요? 아니 이제 막 공부를 한 대로 막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제 얘기하다 보면은 감정이 너무 차올라가지고 그대로 안 되더라고 이론대로요. 그러니까 그 배운 사람들이 다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좀 갱년기 오신 분들도 많고 네. 아, 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감정에 너를 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분노 조절을? 그러니까 이제 좋은 생각으로 이제 생각을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원인을 파악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 감정 차오르는 것에 조절이 안 돼갖고 이게 그런 것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원인을 생각하면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네, 참냐고요. 참을 갑자기 화가 나네. 아, 저기요. 이봐요. 저기요. 아, 다 아는 얘기. 다 아는 얘기. 참아. 어. 저 땅 얘기 듣고 있어. 아니, 뭘 배운 거예요? 저도 아직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자격 그게 국가 공인 자격증입니까? 그게 인터넷으로 하면 네. 강의 듣고 이제 시험 보면 바로 신청이 되는 그런 자격증이거든요. 어디 협회 같은 데서. 아 근데 더 설명 잘해 줄 수 있는데 이게 좀 네. 긴장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도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무슨 어떤 일이 벌어지거나 화를 내면은 이게 다 본인 탓 먼저 생각하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이 분쟁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내 탓은 없는지 생각을 하고 나면 해결이 잘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건 이론에 안 나옵니까? 아 그런 것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남의 탓을 하기보다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먼저 생각하고 그것도 중요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선물 드립니다. 네, 진짜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약속대로 제가 선물 드릴게요.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드릴게요. 네. 엄마 최고다. 네, 엄마 최고요. 네. 뭐 5대5 나누든가 해봐요. 아 그래요. 네. 엄마랑 백화점 가서. 만난 건 네. 사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토요일에 들어요. 화내지 네. 마요. 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또 진행해 볼게요.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솔리드의 이제 그만 화 풀어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우러러 우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투시컬 투쇼 우러러러 우러러 우러러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루 야라라우니 컬투쇼 요라리 자, 컬센터 4부의 문을 엽니다. Let's go! 오늘 스페셜 게스트는 금비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때요? 랄라 성공하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저딴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아, 너무 잘해요. 아, 잘하죠. 아니, 네, 너무 잘해요. 저한테 살짝 옆에서 속닥속닥 물어보셨어요. 이거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많죠. 많죠. 진짜로 끊습니다. 네. 저희 랜덤이고 뭐 미리 전화하고 이런 거 아예 없어요. 다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와보신들이 많이 쫄리 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되게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오랜만에 그럼 쫀쫀한 맛을 좀 느끼고 가셔야죠. 네, 그냥 아주 쫄깃쫄깃한. 네. 자, 방청객 문자 하나 소개해 주세요, 랄라 씨. 예, 2124님, 네? 랄랄님 진짜 러블리해지셨어요. 사연은 다다다 말씀하셨는데 노래는 발랄한 게 아주 너무 잘 어울리시고 러블리하세요 그럼. 고마워요 그럼. 잠깐만, 저 뒤에 같은, 내용이 같은 또 분이에요, 있었네요. 같은 분. 아, 저 랄랄님 결혼 발표하시기 전에 제 꿈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전 그때부터 딸 같았어요. 무속인이세요? 이거 왜 이렇게 무서워? 이거 누구야? 이하나 이사님 어디 계세요? 이하나 이사님. 저 끝에 계신 분이에요. 마이크를 들어. 꿈에나 어떻게 나왔어요? 꿈이 뭐였어요? 이거 제가 혹시나 이거 안 믿으실까봐 예전에 컬투쇼에 문자도 보냈었었거든요. 아, 진짜? 네. 근데 꿈에 어떻게 나오셨냐면 핑크 색깔 약간 퍼 같은 옷 같은 걸 입으시고 양갈래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본인 어떻게 알게 됐냐고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아, 임신한 사실이 꿈에 얘기를 한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저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네. 네, 그 꿈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더 놀란 게 이제 결혼 발표 전이었거든요. 그 전날이었어요. 그랬는데 옆에 랄랄님 옆에 뭔가 빛나는 게 두 개가 이렇게 양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는 좀 작고 하나는 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사람 같은데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전구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애였던 거야? 저 그랬나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뭐야 원래 그런 예지몽 같은 걸 자주 꾸세요? 아, 전혀요. 와. 전혀 그런 게 뭐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혹시? 아, 전 그냥 사무직입니다. 이게 더 무서운데? 아니, 사무직인데 이런 꿈을 꾸셨다는 게. 혹시 컬투쇼 꿈 같은 건 안 꿔보셨어요? 컬투쇼 꿈. 저 예전에 근데 꿈꿀 때마다 보냈었는데 예전에 김태균님 나오셔가지고 제가 나왔어요. 꿈에서 저를 막 혼내셨어요. 저를.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냐고. 저희 직장을 똑바로 안 다녀? 실제로 혼나? 그래가지고 그때도 보냈었고 그래서 두 분 다 제가 꿈에 나왔을 때 문자 보내고 로또 샀었거든요. 안 됐죠? 아, 그냥 떨어졌죠. 예예. 더 소름이 돋네요. 와, 그랬구나. 신기하다. 신기하네요. 와, 신기하다. 야, 저는 뭐 그때 빛나는 게 옆에 없었죠? 아, 네, 혼자 홀로 나오셨다. 혼내느라고 내가. 예. 신기하다. 분노 조절 장애가 이제 뭐 있어갖고 그랬나 봐요 제가.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와, 자, 랄랄 씨가 웨딩 잡지의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아, 예, 웨딩 22일 이제 3월 후에 메인 모델이 됐는데. 와. 제가 결혼식을 따로 안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진만 찍고 왔잖아. 네, 사진만 찍고 오고 결혼 드레스도 사실 잘 꾸겨지는 거 그냥 이렇게 평범하고 이렇게 막 가져갈 수 외국 가서 찍어야 되니까 그런 거 그냥 이제 드레스에 의미 부여를 안 하고 그렇게 찍고 온 건데 예쁜 드레스 화보를 다 이렇게 해서 남겨두실 거면 저희가 예쁘게 찍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협찬 개념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찍겠습니다 하고 이제 찍었는데 저는 그렇게 드레스가 예쁜 게 많은지 몰랐어요. 엄청 많지. 다니지도 않았고 뭐 보지도 않았고 그런데 와, 진짜 깜짝 놀랐고 제가 그 드레스 이거 촬영하다가 사실 기절을 했어요. 왜? 아니, 많이 기절을 한다고 하는데 아, 이게 숨을 참아야 돼서 너무 그런가? 땡긴 거 아니에요? 뒤에. 아니, 숨을 참는다고 하는데 설마 사람이 기절을 할까? 설마? 아이 이러고 참고 올리다가 힘들면 내리면 되지 이러고 살짝 내렸는데 진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지. 숨이 잘 안 쉬어지길래 밖에 나가가지고 저 잠깐 공기 좀 쐴 하고 기절했잖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30분 누워 있었어요. 어렵게 찍었네. 그래서 나중에 다 풀고 이제 찍었죠. 그래도 사실은 드레스를 많이 입어봤네 그래도. 네, 남는다고 하니까는 했는데 정말 이쁘더라고요. 네가 이쁜 거죠? 아니에요, 드레스 너무 예뻐요 진짜. 금비 씨는 네. 또 지금에 살고 계신 남편하고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저는 대화가 좀 되게 잘 통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리고 취향이나 성향도 좀 비슷하고. 중요해요.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계속 그래요? 네, 그렇기는 해요. 확 근데 변하는 남자가 있거든요. 그렇진 않고 결혼 직전까지는 완전 잘 맞춰주다가 딱 하면 자기 본성이 탁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아, 근데 저희 남편 오히려 반대로 결혼하고 더 잘. 아, 진짜 좋은 남자네 그러면. 네. 아니, 결혼하고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확 있어요. 있어요. 아니, 어떻게 변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쟁취하기 위함인지 그런 인연을 동갑으로 둔갑을 해서 딱 결혼하고 나면 싹 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성향이 나오는 거죠. 그건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선택한 네가 잘못이죠. 어머! 누굴 탓하겠어, 내 탓이지. 그렇게 변해버린 게? 근데 보통 다름에 안 하거든요. 그걸 모르는데
이게 완전 자기랑 다른 성향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오. 알고 보니까 달랐던 사람인 거지. 어. 지키라는 아이도 뭐야. 자, 우리 남편과 그렇게 아주 자상한 남편과 잘 사시는 모습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노래를 또 만드시고 또 자꾸 내시고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운영하시고 네. 모든 게 다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파이팅! 자, 두 번째 주자. 수현 OPP! Let's go! Let's go! Let's go! 어떤 노래예요? 저는 오늘 흰수염 고래라는 노래. 오, YB 너무 좋지. 예, 흰수염 고래를 신수연 고래. 신수연. 너무 좋아요, 이 노래. 신수연 고래. 아, 신수연 제 이름. 아, 여러분 모르셨죠? 죄송합니다. 네. 자, 후보 문자 읽어 보죠. 네, 3470님. 명절 즐겁게 보내고 친정 식구들한테 인사를 하는데 제부 조심히 잘 그거 뭐 한 거야? 아, 트림을 했네. 트림. 네. 트림이 나와버렸어요. 티는 안 냈는데 엄청 당황하고 서먹했어요. 다음에 보면 더 서먹할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드셨나 보다. 아, 명절에 또 그렇죠. 아, 토 안 한 게 어디야. 방구 아낀 게 어디야. 그죠? 네, 다음 사연. 8364님. 5년 전 만났던 전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고 다시 할게요. 5년 만났던 전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고 지금은 훨씬 잘난 남자 만나고 있어요. 근데 전남친이 주위에 저랑 다시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러는데 아하. 또 왜 들려 그런 게 또. 있을 때나 잘하지. 컬투쇼 듣는 인간이었는데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너 같은 여자 만나서 너도 당해봐라. 어머머. 이렇게 문자 보내줬습니다. 너 말을 그렇게 하고 싶어하고 컬투쇼 문자를 보냈구나.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컬투쇼를 너도... 듣는 인간이었는데 함께 같이 컬투쇼 듣고 이랬나 보다. 네. 다양한 인간들이 듣고 있죠 컬투쇼. 그렇죠. 예. 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6575님이 원수 같은 우리 신랑 5월이면 둘째 출산인데 360일 회식에 모임에 동호회에 얼굴 보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어제도 얼큰하게 취해서 퇴근하는데 손에 누런 종이봉투가 들려있더라고요. 그 안에서 계약서 한 장을 딱 꺼내더니 여보 내가 다 생각이 있었어. 5월에 공주 태어나면 이사가려고 준비했지. 어? 오, 마누라랑 의논 한마디 없이 혼자 전세 계약을 했더라고요. 둘째 출산으로 정신없을 테고 산후조리도 해야 하는데 어쩌죠? 친정 가서 쉬다 오면 자기가 다 정리해놓겠다는데 철부지 신랑아 제발 좀 정신 차려. 아, 진짜 힘들겠다. 이거는 더 기분 나쁠 수 있죠. 상의도 없이 집을 덥석 계약을 해버렸다니까. 그쵸. 이런 분이 안녕하세요가 계속 있었으면 거기에 고민들로 나왔을 법한 고민입니다. 이거는. 정말 예. 잘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혼을 했으면 상의를 해야죠. 그죠? 맞아, 그죠? 상의해야지. 혼자 결정하면 안 되지. 그럼 안 되죠. 동호회 활동을 결혼했는데도 맞아. 이거 진짜 화나는데. 그럼. 네. 남편은 괜찮아요? 네, 남편은 동호회가 없어요. 있었는데 없앤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결혼하면서 좋아하는 네. 야구를 이제 거의 안 가고 막 네. 했죠. 애가 클 동안은 그렇게 해줘야 돼. 네. 맞아요, 맞아요. 자, 결정해 볼까요? 네. 아, 저요. 맞죠. 어디다 전화할까요? 어디 할까요, 여러분? 트름 하신 분, 그다음에 5년 만났던 전 남친님, 그다음에 거기 괜찮은 것 같아요. 원숭이 같은 원숭이래요. 원수 같은 전 남친, 바람난 전 남친. 아예 목소리로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진짜. 오케이 좋다. 좀 어렵겠지만 한번. 진짜 들을 5년 만났던 전 남친이 바람펴서 헤어졌고. 예. 컬투쇼 듣는 인간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니 지갑을 잃어버려도 컬투쇼에 얘기하잖아요. 자 수현 씨 흰수염 고래 YB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전화 갑니다. 여보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키스의 수현이라는 사람인데요. 아, 그 5년 만난 남친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좋은 남자 만나셨다면서요. 근데 그 5년 그 만났던 분이 그 당신께 계속 만나고 싶다고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다닌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노래 불러드리려고요. 사연 보내셨잖아요. 노래 불러드리니까 되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케이, 노래 제목 흰수염 고래. 여러분 박수 주세요.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입이 이렇게 자꾸 꼬이냐. 사연도 못 읽고 그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작은 연못에서
시작된 길 바다로 바다로 갈 수 있음 좋겠네 어쩌면 그 험한 길에 지칠지 몰라 걸어도 걸어도 더딘 발걸음에 너 가는 길이 너무 지치고 힘들 때 말을 해줘 숨기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언젠가 흰 수염고래처럼 감사합니다. 자, 노래는 완벽했습니다. 과연 8364님은 수연의 감미로운 노래를 끝까지 듣고 과연 성공했을까요? 자, 전화 받아주세요. 말 더듬었는데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오케이, 누구세요? 왜요? 아니 지금 노래 부르는 내내 누구세요? 어디세요? 그걸 계속하셨대. 아 근데 아니 이게 계속 궁금하면 그냥 이상한데 하고 끊어버릴 만한데 끝까지 누군지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야.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여기 어딜까요? 모르겠는데. 어 여기 문자를 저희한테 보내셨어요. 쪽지는 이렇게 돼 있잖아. 어디다 문자 자주 보내세요? 여보세요. 방, 어디 네. 방송국에 문자 보내신 적 있으시죠? 일단 이렇게 덮어서 네. 여기다 써야 돼. 여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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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 써야 돼. 여기는 컬투쇼입니다. 언니. 어? 아, 네. 지금 뭐 바쁘세요? 아니, 일 중이어가지고. 아, 근데 빨리 그러면 우리가 통화를 할게요. 네. 지금 저희가 이번 주 토요일 거 방송을 녹음하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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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노래 불러주신 분은 유키스의 리더 우리 수연 씨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바쁘. 근데 굉장히 바쁘신 것 같아요. 아, 노래는 듣기 노래 듣긴 들으셨어요? 네, 들었어요. 손님 뭐 하는 가게예요? 아 저희 물류센터 가게에서 물류센터 아 물류센터 포장하고 계시는가 보다. 아, 이렇게 바쁘신데 안 끊어주시고. 그러니까 그 전 남친이 그 당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면서요? 네네. 한 그 친구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듣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짧게 한마디 하고. 네. 아, 이게 전화 걸 줄 몰랐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요 전화가 갑자기 전화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자, 이게 빨리 야,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크게. 잠깐만요. 잠시만요. 제발 잘 먹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뭐라고? 잘 뭐라고요? 아, 잘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잘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잘 못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바쁘신 것 같으니까. 네, 네. 빨리 끊어야 되겠다, 우리가. 네, 선물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보내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바쁘신데 안 끊으셨어요. 더 하고 싶은 말은 없으시죠? 네네네 제가 지금 전화가 할 정신이 없어가지고 빨리 끊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화이팅. 네. 야 이렇게 바쁜데도 안 끊고 계속 맞아. 들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다. 큰일 날 뻔했네요. 오히려 저는. 거래처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디세요? 어디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실패한 아니 노래를 불렀는데 아 그러니까 거래처에서 그래서. 노래를 불러줘. 아니 정신이 없으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어쨌든 성공 성공했습니다.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봐주셔가지고 살짝 긴장했어요. 성공했지만 지금 한 분만 긴장하고 엄청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아 나 진짜 이거 너무 떨리네. 미간의 인상이 갑자기 전화 끊어버릴까 봐. 괜찮습니다. 네. 자신감. 자 우리 마지막 주자는 스페셜 게스트 금비. 노래 뭐 준비하셨어요? 아 콩닥콩닥이라고 제 노래예요. 아 제가 13년 만에 제
그 재편곡했어요. 어, 이게 이게 이제 성인 그 트로트 쪽으로 네. 전향을 하시면서 네네. 했던 노래인데 한 번 더 다시 리메이크를 네네 더 신나게 홍닥홍닥 홍닥홍닥 네. 네. 쉴 틈이 없이 신나게. 네. 자, 그럼 일단은 노래는 이걸로 하시고요. 네. 자, 후보 문자 읽어보겠습니다. 네, 1817 님이 나 AI 졸업하고 싶다. 이 문자 보내면서도 왜 떨리죠? 아직 읽어주지도 않았는데 무서워요. 어, AI라는 얘기는요. 컬투쇼에서 MBTI I하고 혈액형 A인 사람을 AI라고 합니다. 아~ 네, 끝이에요. 예. 소심한 사람들을 AI라고 한다고. 네. 어~ 9631 님. 결혼 3년 차 며느리입니다. 아기가 100일이 될 때까지 잠시 시댁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과 서먹서먹 어색그 자체였어요. 어? 이 와중에 새로 처방받은 철분제 때문인지 심한 변비가 왔고 무려 40분 만에 성공했는데 크기가 엄청났어요. 직감했죠. 이건 막힌다. 기적을 바라며 물을 내렸지만 역시나 일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머 저게 어떻게 나왔니? 아이고. 안 아프니? 물어보시는데 너무 수치스럽고 시아버님은 직접 뚫어주시고선 했어! 내가 뚫어보기로 해냈어! 하시네요. 모든 걸 오픈한 오늘 진짜 딸 같은 며느리가 된 거 맞죠? 야, 진짜 딸이 진짜 딸 같은 진짜 딸이네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특히 시아버지 뚫어뻥으로 직접 며느리의 변을 내가 해놔서! 야 진짜 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진짜 딸이 되신. 똥 추워준 시아버지가 있는데. 아니 안 아프니가 전 더 웃긴 건데 안 아프니? 어떻게 이렇게 크게 나왔니? 사람 몸에서 이 땅에 나왔어. 어, 애도 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다음 문자 1616님 분만실에서 유도 분만하러 들어갔는데 밤새 비가 샜어요. 어. 선생님 여기 비세요 하고 자리 옮기면. 또 비가 세고 뭔 얘기야 이게? 침대 옮겨 다니느라 집중 못해서 응급 제왕했습니다. 어... 이제는 웃으며 말하는 조합. 아니 유도 분만은 병원에 입원실이 네. 분만실이. 이게 지금 분만실에 비 진짜 비가, 비가, 비가 샌다는 거예요. 거죠? 와 이게 무슨 야 근데 이거 너무 힘들었겠다. 어 근데 어 신경 쓰이잖아 자꾸 비가 오는 게. 그렇죠? 네. 그렇게 막 정신없이 가다 응급 제왕을. 그러니까 네. 집중을 못하니까. 좀 된 사연인가 봐. 병원에서는 미안하니까 빨리 제왕을 해서 하려고 했었겠죠. 몇 진통은 얼마나 하셨어요? 아 저도 제왕절개. 아 제왕했고. 네. 나이도 좀 있고 해서. 무서워. 무서워. 나 아, 너무 무서워. 우리 자연분만 순풍 잘 나실 것 같아 우리. 우리 랄라를 30분만에 화이팅. 아, 자 어디다 해볼까요? 어디다 할까요? 뚫어뻥? 뚫어뻥. 네. 뚫어뻥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 일단 가나요? 예예 예. 네. 9631님 실세 없이 그 앞 얘기를 떠들어 주셔야 돼요. 네네 변비 얘기랑 다 해주셔야 돼요. 네, 아까 저처럼 하시면 안 돼요. 직감했죠. 이건 막힌다. 오. 아니 이게 어떻게 나왔니? 나왔니? 안 아프니? 내가 했어. 어. 내가 뚫어뻥으로 뚫어서 며느라기야 이제 마음껏 살아. 아, 전화 받았어. 결혼 3년 차 며느리시죠? 이러면서 나? 결혼 3년 차 며느리시죠? 이렇게 며느리 며느리 전화를 받아야 될 때 이렇게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우리 대선생님 아 대선배님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 며느리시죠? 어 전화 안 받네.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끊고 두 번째 걸면 또 왜 또 전화하지 하면서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까 그분처럼 엄마가 옆에 있거나 시어머니가 옆에 있거나. 전화 받아라. 전화 왔잖니.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아 다른 분한테 네. 아 오늘도 똥 싸고 계시나요? 이 시간이면 약간 일을 좀 마무리할 시간인가? 애기 때문에 아 애기 애기가 또 낮잠을 잘 수도 있고 그죠 그죠. 그러면은 다음 거를 뭘로 해볼까요? 아 어디 해보지? 우리 아, AI 어때요? 막 떨리는 사람 이 사람 안 받을 것 같잖아. 아, 완전 소심해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소심한 AI. 어 거기 해봐요. 아니면 어디 가요? 유도 분만으로 들어갔는데 비생 비가 샜던 거. 비샜다는데 분만실에 비센 거. 하연이 네, 특이하기 때문에. 1626님 먼저 갈게요.
지금 에어팟에서 전화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거기도 또 분만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못 받으실 수도 있어. 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예, AI로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AI. 1817님. 네. 여보세요. 이렇게 받는 거 아니에요? 어, 갑자기. 이 문자 보내면서도 떨리신다고. 연결이 되지 않아. 바로 거절. 아니, 거절 수가. 형, 이건 거절한 거잖아요. 모르는 뭐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걸어볼게요. 다시 한번. 이거는 지금 전화기를 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817. 왜 또 전화왔지? 연결이 되지 않아. 바로 밀었어요. 너무 무서워. 계속 한 번만 더 걸어볼게요. 받을 때까지. AI 대치 상황입니다 지금. AI 대치. 계속 걸 수가 없는데 이게.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기 AI. 저 그 가수 거북이 아시죠? 메인보컬 금빈데요. AI라고 그 저기 AI 맞으시죠? 저희 노래 이거 끊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연 보내주셨잖아요. 어, 사연 보내셨잖아요. AI 사연.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AI로. 네. 예. 너무 소심하게 그러지 마시고 저는 끝까지 그냥 노래를 들어주시면 상품이 있어요. 직접 도와주신 거 처음이에요. 콩나 참아 못한 그 말 속닥속닥 주룩주룩 슬픈 비가 내리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두근두근 내 맘 콩닥콩닥 참아 못한 그 말 속닥속닥 주룩주룩 자꾸 눈물이 흘러 화장만 번져갑니다. 뭘 하다 이제야 왔나요? 왜 이제 나를 찾아왔나요? 힘들게 마음 잡은 나에게 이러는 이유는 대체 뭐야? 함부로 손을 잡지 말아요. 멋대로 나를 닫지 말아요. 그 뻔한 유혹에 넘어갈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됐어. 이제 과연. 자, 됐어. 네. 과연 우리 1817님은 AI 극소심 AI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노래를 듣고 성공을 했을지 궁금합니다. 아, 더 떨려. 그래서 성공하면 네. AI를 벗어날 수 있어요. 네. 자, 전화 받으세요. 여보세요. 와! 아, 제가 진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컬투쇼예요. 네, 알아요. 오! 와. 근데 잠시만요. 이 목소리가 형님 진짜 팬이에요. 지금 너무 목소리가 밝으시잖아요. 아니, AI가 아닌 것 같은데. 네. 아,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갑자기. 아, 김태근 형님 진짜 팬입니다. 네네. 김태근 형님 진짜 팬이라고요. 아유. 아니, 이걸 AI면 그런 것도 잘 못 바뀌거든요, 사실. 근데 MBTI I에다가 혈액형 A. 네. 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거북이 메인 보컬 금비 씨가 노래 지금 불러줬어요. 네. 뭐하다 전화 받았어요? 아, 지금 운전하다가 차 세우고. 아. 전화를 두 번째까지는 끊으시고 바로 또 세 번째는 받으셨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받으신 거예요? 아, 그 급한 일인 건지 알고선. 아, 급하신 문자죠, 알고. 네, 급한 전한 줄 알고. 계속 전화가 오니까. 운전하시다가 이제 받아야겠다고 차를 세우고 받으셨거든요. 네. 오, 되게 착하신 것 같아요, 그지?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금비 씨가 선물을 줄 거예요. 네. 네, 전화 안 끊고 노래 끝까지 들어주셔가지고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릴게요.
와. 아니 직접 컬투스에서 온 전화도 받고 통화도 했으니까 이제 소심하게 문자 안 보내셔도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끝까지 가시는 데까지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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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렇게 금비 씨도 성공. 자, 광고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광고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금비 씨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고요. 제가 예전에 그 마지막으로 컬투쇼 왔을 때 방청객분들이 바닥에 앉아 계셨을 때였거든요. 와, 그러면 예. 네. 진짜 거의 진짜 오랜만에 온 거예요. 아니에요, 위에? 아니요. 아, 여기 지하. 어, 맞아요. 그러면 네. 한 2009년 뭐 정도 맞아. 10년? 네, 엄청 오래됐어요. 바닥에 앉아 계셨을 때 계셨다 네. 진짜.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그때 이제 왔는데 우연히 조카가 여기 방청객을 신청을 해서 지금 와서 앉아 있어요. 아하. 어? 네. 지금요? 네, 지금요? 네. 지금요? 아니, 나오는 걸 모르고. 몰라, 저 어제 알았어요. 조카는 그냥 조카대로 왔고, 네, 네. 금비 씨는 금비 씨대로 스케줄로 온 건데, 네, 네. 우연히 만난 거예요. 네. 와.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혹시 어디 계신지? 여기. 아! 어머.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남자분이랑은? 그 남편인 거지, 사촌의 남편. 사촌의 남편. 네, 네. 아~ 사촌은. 동생인데 네. 거기 남편이시고 조카고 네, 네, 네. 와, 너무 신기했어요. 야, 그럼 먼저 만났으니까 이제 밥도 사주시고 이제 네. 용돈도 주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부탁을 하더라고요. 김태균 씨랑 꼭 좀 사진 한 번만 찍으면 안 되냐고. 아, 되죠. 네, 네. 저는 어차피 사진을 찍어드려요. 아, 그래서 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래서 조카분이 계속 그 선배님 보셨구나. 아, 그러네요. 계속 좋은 인연도 또 만나시고. 네. 아, 앞으로 사업하시는 것도 대박 나시길 바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엔터테인먼트. 네. 예, 아이도 예쁘게 잘 키워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자, 두 분 남매도 고생하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페더 엘리아스라는 모르는 가수의 노래입니다. 트윙클 트윙클. 모르는 노래 또 들어보면서 어색하게 끝내도록 하겠죠. 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행복하세요. 좋은 주말. 에러.